지난달 음식 폐기물을 퇴비로 만드는 공장에서 폐수를 인근 하천으로 흘려보낸 사실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업체가 이번에는 인근 돼지 농가의 액상 비료 저장 탱크에 음식 폐기물에서 나오는 폐수를 보관했다 적발됐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의 한 축산농가에 설치된 액상 비료 저장 탱크입니다. 돼지 분뇨를 액체 상태로 바꾼 뒤 논이나 밭에 뿌려주는 이른바 액상 비료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곳에 담긴 액상 비료는 검은색을 띠는 일반적인 액상 비료와 색상이 다릅니다.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고 남은 폐수를 여기에 보관한 겁니다. 이곳은 음식물 폐기물 처리 업체와 불과 5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강릉시와 경찰 등이 모두 세 차례 현장 조사를 벌였고 음식물 폐기물 처리 업체와 축산농가 관계자는 125톤 정도의 폐수를 이곳에 보관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액비와 혼합해서 보관한 거로 해가지고 법적인 조치를 하고 나머지 축산과 연계해서 이 액비를 어떻게 위탁 처리 잘하는지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액상 비료마저 폐수가 섞이면서 비료로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액비 저장 탱크에 이제 액상 비료만 해서 밭이라든가 이렇게 나가게 돼 있는데 지금 음폐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농지 환원할 수 있는 그 퇴비가 되지를 못합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 업체 인근의 피내천 우수 관로에서는 끊임없이 혼탁한 물이 흐르고 고인물은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음식물을 퇴비로 숙성시키는 데 필요한 부숙조 시설이 일부 파손되면서 폐수가 계속 흘러나왔지만 업체 측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강릉시는 이 건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업체 측 입장을 듣기 위해 관계자를 만났지만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MBC 뉴스 홍한피입니다.